금전도 돈으로 폭발적인 것도 있겠지만 인간으로 어떠한 기인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때 아니게 줄 수도 있어요. 이건 너 가져. 누가 이제 준 것이 그게 뻥뻥 오른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의 완꽃천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띠별 분들의 또 금전 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시간, 지띠 분들의 금전 운은 2021년도에 어떤가요? 금전 운은요. 지띠 같은 분들은 조상님 전에서 들어오는 운이 있다. 둘째는 고기가 물을 만났다. 26살 병자생으로 갈게요. 네. 올해의 운이 굉장히 좋은 운인데 승진의 운으로서 금전이 들을 수가 있죠. 대리가 가장을 된다든지 승진의 운으로서 볼 수 있는 케이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재테크를 하신 분들 소소한 것 자본금을 갖다가 크게 그게 금전이 뻥튀기 될 수가 있어요. 26살, 38살 가짜생 쥐띠는요. 부동산 어떠한 계약 으로 인해서 금전이 두 배로 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투자를 해놨다. 그동안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떠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부동산이 어디 조그맣게 하나 사는 땅이 부풀러 올랐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업이 있잖아요. 그런 업에도 금전이 붙어요. 주로 여성분들이 요즘 부동산 많이 하죠. 어떤 건물보다는 땅 쪽에 묻어뒀던 분들은 좀 금전이 상승세로 올라간다. 50살 인자생 쥐띠는 올해는 이동의 수가 변동의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금전의 운이 뛸 수 있어요. 이건 너 가져. 응? 누가 이제 준 것이 그게 뻥뻥 오른다. 그 다음에 62살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 어떠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인해서 어디다 누군가 부모한테 뭐를 받아놨는데 그것도 나도 모르는데 그것이 두 배로 뜰 수가 있어요. 62세 경자생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에 또 횡재수까지 따르는 거네요. 그렇죠. 금전도 금전 나루, 돈도 돈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러한 행재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랐잖아요. 근데 62살 정도면은 이제 말년이죠. 노년에 모든 것이 됐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어떤 땅이 있었다. 그리고 묶였다. 묶인 게 이제서 그것이 두 배로 뻥튀기로 뻥뻥 터진다.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보면은 땅이나 문서를 통해서 금전의 이득을 보시는데요. 네. 좀 조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요. 네네. 소스를 하나 드릴게요. 소스? 예. 기장쌀이라고 있어요. 네네. 기장쌀을 자기 나이 맞춰서 우리 약봉지 있죠? 삼각형 모양 이렇게 하얀 백지 요런 거를 삼각형 모양 접어서 명함 있으시는 분은 명함 없으면은 요즘 주민등록증 다 갖고 댕기죠? 차 운전면허증 갖고 댕기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서 갖고 댕기면 이게 손실이 적다. 좀 비방 아닌 비방을 가르쳐주고 싶네요. 여기에는 물론 생년 월일이 따라서 틀려요. 해 올해의 쥐띠는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조상님이 돕는다.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에 따른 거는 이제 제가 금전운이 따르면은 바로 이어서 또 나쁜 수도 있어요. 그건 돌발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왕꽃선녀 좋아요, 구독 아시죠? 감사합니다.